방청사 박수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일주일 연습하고 어떻게 저런 걸 하지? 나는 저거 보면 괜히 막 실패해도 눈물 나고 성공해도 눈물 나고 막 그러더라. 그래서 보나 봐요. 요즘 시청률도 아주 잘 나와요. 야, 그나저나 말이야. 저 사람들 침대에다가 냉장고, 게임기. 야, 저 사람들 진짜 봉잡했다, 야. 그래 말이야. 어? 엄마, 나 좀 저 포크 사줘. 안 돼. 얘 뭐 보는 것마다 다 사달라고 그래. 아, 엄마, 나 저 포크. 안 된다니까. 그럼 아빠는 저기 나서 나 게임기 타다 줘. 뭐? 아빠가? 그래, 아빠 저기 나와서 냉장고랑 게임기랑 다 타면 되잖아. 진짜 한번 해보실래요? 저 프로 작가랑 되게 친한데 형님이 하신다면 내가 얘기해드릴게요. 그래? 한번 나가봐라. 안 돼도 밑줄 본전이잖아. 아이, 내가 어떻게 저런 걸 해. 당신 자신 없어서 그러는. 자신 없기는 뭐 한번 하는 거지. 근데 저... 형님이 아빠 사람들이 나온대요. 네, 아빠 도장 나와서 나 게임기 포커 타다 준댔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 TV예요. 저기 아빠의 도전. 아, 잠깐만, 아빠 내가 말할게. 그러니까요, 저게 오징섭저 친구인데요. 소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요, 아빠가 저기 나가서요, 아저씨가 그럼 막 해요. 그래서요, 잘 안 죽어요, 잘못하면 안 줘요. 그래서 아까 청바지 입은 오빠도 포커 받았어요. 요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할아버지! 저기 텔레비전에 아빠가 나가서요 그래. 두두두두두두 하고 막 땡 같은 거 막 돌리면요 게임이 준다니까요. 손님, 홍제동 다 왔습니다. 벌써 홍제동 다 왔어요? 네, 콩아테시거든요. 100만원입니다. 10만원이니까 네. 돈 거슬러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20만원입니다. 손님, 손님 어디 가세요? 아, 삼촌 일하잖아. 손님, 어디 가시냐니까요. 아, 삼촌 지금 무지 바쁘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손님 어디 가시는지 얘기만 되잖아요. 그래, 그래. 부산! 부산이요? 무기! 손님, 부산 다 왔습니다. 야, 부산은 되게 멀어. 콩아테시니까 빨리 가는 거야. 손님, 돈 500원입니다. 500원입니다. 손님, 500원이라니까요. 아, 시끄러, 나가, 손님. 왔어. 형, 나 지금 바쁘니까 형이 알아서 차려 먹어. 어, 야, 그건 그렇고 뭐 형님이 뭐 아빠의 도전인가 뭔가에 출연하신다는데 무슨 소리냐? 어, 들은 대로야. 뭐 형님이 출연하고 싶다 해가지고 내가 그 작가한테 얘기해줬어. 언제 출연하시는데? 한 일주일 있어야지. 오늘 오후에 야외 촬영하겠다. 그러니까 촬영팀이 들어오면은요 그냥 네.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돼요. 네. 저는 저 누워서 자는 척하다가 일어나면 안 될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 예. 자연스럽게요? 예. 자, 그럼 먼저 우리 가족분들 소원 상품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 먼저 아빠께서. 저요? 네. 저는 저586 컴퓨터요. 컴퓨터. 간단하게 올리고. 저는요, 네. 저기 세탁기세를 한 대 있었으면 좋겠는데. 세탁기 좋고. 저는요, 식기세척기요. 세척기. 네. 네. 여보, 식기세척기보다 비디오 카메라가 더 낫지 않을까? 아, 싫어. 자기가 설거지 도와줄 거 아니면은 아무 말 마. 전 식기 세척기요. 저는 CD 플레이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CD 플레이어? 예. 예. CD 플레이어 적어주고요. 자, 우리 미달이 어른이야. 네, 저는요 게임기 푸커요. 푸커? 네. 아, 푸커. 아, 푸커 적고. 아. 저기요. 혹시 저 비디오 카메라 하나 더 이렇게 추가하면 안 될까요? 아, 추가로 될지 모르겠네. 가면 수가. 이거 액수가 지금 꽉 차서 안 되겠는데. 다음 기회에 마련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자, 그럼 촬영 들어갈게요. 그냥 내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도전 주인공인 박용규 씨 집 앞에 와 있는데요. 쉿! 따라 들어오세요. 계세요.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등교 앞에 도전해서 나왔습니다.
혹시 아빠 되십니까? 아 예. 아 우리 한경규 씨. 아 갑자기 오셔가지고 집이 이렇게 지저분하네요. 아 아닙니다. 이 집이 깨끗한데요. 근데 혹시 아빠는 우리 박미달 어린이가 특명 앞에 도전에 엽서 보낸 거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전혀 좀 모르고 있었는데. 굉장히 깜찍한 아이인 것 같은데 그럼 미달이하고 평상시에 자주 놀아주십니까? 아 그럼요. 우리는요 서로 없으면 아 없으면 못 사는 단짝 친구죠. 미달 어린이의 소원 성품까지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도전 과제 두두두두 발표하기 전에 아빠 혹시 도전 과제가 뭔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 글쎄요 좀 뭔가 좀 쉬운 걸로 했으면 좋겠네요. 아 쉬운 거요. 네. 자 그럼 오늘의 도전 과제 나와주세요. 네 과연 어떤 게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 저도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짠 오늘의 도전 과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 테이블 볼을요 한 번에 빼는 건데 조건은요 위에 있는 물건을 넘어뜨리지 않고 한 번에 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범맨 시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긴장이 되고 있는데요.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실패냐, 성공이냐.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이 가족들이 굉장히 놀랐는데 어떻게 아빠 자신 있으십니까? 예감이 아주 좋습니다. 예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럼 우리 미달이 어린이는 아빠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아유, 아주 사랑이 넘치는 가족인데요. 좋습니다. 그렇다면요. 자, 이 비디오로 어머니께서 네. 예. 지금부터 과정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저희는 일주일 후에 찾아오기로 했고 성공을 확신하면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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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된다 이거. 아유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어둡겠어. 자, 박수 봐. 이번에 자, 파이팅이야. 네. 파이팅. 파이팅. 뭐야 뭐야 뭐야. 다시 한 번. 둘. 한 번에 한. 한 번에 한. 오케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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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한 번. 다시. 다시. 아 왜? 잘 안 돼? 아 그러게 왜 그런 걸 그저 안 되는 걸 자꾸 하고 그래? 왜 자꾸 사소한 거 생이야? 박수 봐, 파이팅! 다시 한 번! 자, 하나, 하나, 둘, 셋! 진짜 오늘 형 보고 놀랬다니까. 야 그게 뭐가 대단해. 나도 일주일 정도 하면 그 정도는 하겠더라. 아유 형이 야 너 내가 못할까봐 그런 거야? 너 말 남기면 나도 거기 한번 나가볼까? 간도 형이 뭐 잘하는 게 뭐 있어. 어 이놈 야 내가 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잘하는 거 있어? 있으면 해봐. 아유 씨. 좋아, 너 이거 할 수 있어? 자. 입술로 콧구멍 막을 수 있어? 좋아, 너 이거 할 수 있어? 콜라. 이거 할 수 있어? 뭐? 아프리카 문주민. 너 이거 할 수 있어? 잘 안 되지? 물 먹기 나도 할 수 있다. 더 빠르게. 자, 여러분께 박영규 씨 가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빨간 옷을 아주 예쁘게 입고 오셨네요. 우리 따님이 가족 소개 좀 할까요? 네. 이분은 우리 아빠고요. 네. 그리고 이분은 우리 엄마고요. 그리고 이분은 작은 이모, 작은 이모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귀염둥이, 그리고 방미달이에요. 예. 자, 이제 이 가족이 원하는 소원 상품을 여기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품이지? 소원 상품 문 열어주십시오. 세탁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또 우리 컴퓨터 아니 게임기죠? 게임기도 있네요. 예, 지금 미다리가 눈을 뗄지를 모르는데 아빠한테 오늘 잘하라고 이렇게 더 소원을 보내주면 돼요. 알았죠? 예. 네. 자, 그러면 아빠와 함께 다시 한번 앞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소원 상품까지 봤는데요. 아빠 박영규 씨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떨리세요? 어떻습니까? 네, 좀 담담합니다. 네. 근데 담담하다 그러시면서 입술은 아래로 파르르 떨리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아빠가 긴장을 하시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응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응원 준비됐어요? 네. 예. 자, 보여주십시오. 응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방송국에 왜 왔니 왔다 컴퓨터 세탁기 게임기 아빠 파이팅! 네. 아, 아주 대단한 응원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아주 화려한 응원전까지 봤고요. 이제 드디어 최후의 순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 앞에 이제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서 테이블볼을 잘 빼시면 되겠는데요. 네. 아빠, 가서 준비하십시오. 네, 가족들 자리해주세요. 특명 아빠의 도전. 오늘의 아빠 박영규 씨. 열심히 살자는 게 좌우명이고 내기가 취미인 아빠의 별명은 삐돌이. 그 삐돌이의 끈질긴 의지와 노력으로 드디어 테이블보 빼내기에 도전한다. 기회는 단 한 번. 성공이냐 실패냐. 자, 아빠 박영규 씨 마음의 준비 되셨습니까? 예, 예. 자, 그러면 시작해 주십시오. 아깝습니다. 자, 박영규 씨 아빠 이쪽으로 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아깝네요. 그렇죠? 네. 아니, 왜 성공을 하셨잖아요, 집에서는. 잘 됐었죠, 집에서는요? 예, 저 한 번에요. 네. 다 잘했었거든요. 아, 근데 오늘은 그게 성공이 되질 않네요. 네. 정말 보는 저희들도 좀 안타깝습니다. 네, 네. 자, 우리 그래도 미자리? 아빠가 5일 동안 정말 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빠한테 한마디 하셔야죠. 몰라요. 어떡해요? 잠깐만 시청자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좀 미나리가 얼마나 속이 상하면 또 저렇게 그러겠습니까? 좀 예.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 좀 어떡하니. 아빠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 아빠 누구 사람 있으면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미나리 일어나야지. 네. 아이고 정말 큰일 났네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왜? 죄송, 잠깐만. 저 개인적으로 임 선생님 팬입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저기 다시 한번 하면 안 될까요? 애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해야 돼요. 아니, 저도 지금 딱한 사정은 알죠. 그런데 저도 애가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다 사람 사는 세상 아닙니까? 아,
아니 글쎄 그래도 우리 프로그램은 한번 실패하면 이건 어쩔 수 없는 법칙인데 그걸 아니까 제가 생방송도 아니고 녹화잖아요. 아유 진짜 답답하시네. 안 되는 걸 저도 어떻게 하면 재미. 아 그 저 선생님 진짜 선생님 나오는 테레비 진짜 앞으로 안 볼 거예요 그러면요. 예? 왜 왜? 야야 성민이냐 실패했냐? 야 이거 웬 갈비야? 야 이건 무지하게 맛있겠네. 자 영규야 너 이거 그래. 많이 먹어. 응? 그래요 형부 응. 많이 드세요. 형부 힘 좀 내세요. 그 정도만 한 것도 되게 잘한 거예요. 아우 그럼 잘한 거지. 어쨌든 최선을 다 했잖아. 맞아. 아니 근데 미달이 어디 갔어? 미달이 밥 안 먹어? 글쎄. 어? 자 아빠한테 할 말 있다 그랬잖아. 빨리 해봐. 빨리 말 못해. 아빠 자랑스러워요. 아이고, 아 이제는. 아이고, 박서방. 잘 먹었습니다. 아이, 저기. 아니 너 그런 거 갖고 그저 밥 안 먹고 그러냐? 아니요. 살다 보면은 아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런 거야. 애들은 그런 거 금방 잊어버려. 그 너무 마음 쓰지 말어. 미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그래? 식탁 번호 못 빼서 딸을 실망시킨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너 하나도 안 한심해. 아빠가 돼가지고 딸 앞에서 체면도 안 서고. 아빠가 저 딸한테 열심히 사는 거 보여주면 되는 거지. 결과가 뭐 이렇게 중요해. 아 저 여러 소리 할 거 없이 너 이거 저 미달이한테 게임기 하나 사줘라. 응? 게임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너 뭐 때문에 그러냐? 자기는 내 심정 모르실 거. 아 왜 몰라? 내 다 이해. 야, 너 혹시 저 쇼 하는 거 아니지? 됐어, 됐어. 아유, 이놈. 미달이 좋아? 응, 너무너무 좋아. 미달이가 좋다니까 아빠도 좋아. 미달아, 아빠가 그날은 실수한 거야. 응. 다시는 아빠가 실수 안 할게. 미달이 아빠 믿지? 응. 아 누가 우리 미달한테 담배꽁초 던졌어? 누구야? 당신이야? 당신이 담배꽁초 던진 거야? 뭐요? 뭐요? 미달아 아빠가 이런 건 도저히 못 참는다. 아빠가 어떡하나 잘 봐. 응? 야 임마 너희 꽁초 이런 걸 여기다 버리면 어떡해 이 자식아. 자식 정말. 야 뭐야? 내가 담배꽁초 버렸댄다 저 사람한테? 야 뭐야? 아니, 조심하셔야죠. 아, 왜 그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좀 뭐야, 저거? 이제 아저씨가 그래. 조심하신대. 빨리 올라와! 가자. 너 올라와라, 올라와.